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변호인 측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하셨다. 하지만 구속 후에도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을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검찰 조사도 거부를 했는데 변호인들이 또 오늘 또 접견 일정을 철회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일단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 변호인단은 오전에 이제 이전 대통령을 접견해서 이제 검찰 조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도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전 대통령을 좀 설득해 달라. 그러니까 오늘 오후라도 좀 방문할 테니까 조사에 좀 임해 달라라는 것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변호인 측에서 오늘은 접견 계획이 없다. 대신 내일 이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검찰이 이제 조사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 이런 뜻도 다시 한번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검찰 쪽에. 검찰이 근데 어제 동부구치소 가긴 갔었거든요. 네, 2시간이나 기다렸었는데 결국은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 뭐 빈손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그 구치소를 방문한 검사에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그 자필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예. 물론 이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재판까지 뭐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낮에 이제 구치소를 방문을 했고 2시간가량 머물다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요. 또 이전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거부하니까 검찰은 인사라도 하고 좀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전 대통령은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아, 검찰이 인사라도 하고 돌아가겠다 이런 또 그러니까 뭔가 또 이제 설득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인사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마저도 거부가 된 상황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데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게 꼭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지금 검찰 수사를 불신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도리어 측근들에 대한 이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먼저 지난 1월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던 이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전 대통령 그 책임은 자신에게 물으라고 했지만 네. 검찰 수사를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고 결국 검찰로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 등 직계 가족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허. 결국 이전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을 계속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점을 들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게 오히려 검찰 수사를 거부할수록 주변 사람들을 더 조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김윤옥 여사 조사 가능성이 계속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검찰은 김윤옥 여사를 포함해서요. 이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 조사와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 예. 가족까지 수사의 칼날을 확대할 경우에 자칫 과잉 수사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기는 예.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면 뇌물수수 과정에서 연루된 의혹 그거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입장을 직접 당사자에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사람 면회하면 안 돼요. 네. 또 이런 명단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검찰로서는 굉장히 지금 그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부인과 아들의 면회는 허용하면서 예. 이상은 이상덕 형제와의 면회는 금지하고 있어요. 검찰 관계자는 이상은 이상덕 형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형사 법령을 어기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예. 한 것인데요. 이 김 여사는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 등의 혐의로 개입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 시험
최재형 씨는 역시 다스 지배구조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 면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풀이도 있지만 이 일부 이제 법조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아내와 이제 그 아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회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마음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 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하고 아들은 면회해도 되지만 형제들은 보면 안 돼. 이게 또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면은 기소나 이런 거에 일정에는 뭐 변화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일단 뭐 만약 이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를 거부하게 된다면 검찰은 이제 이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조사만 갖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미 뭐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당사자 조사는 이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뭐 기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라는 그런 조사 거부에도 그렇습니다. 예. 만약 이제 이전 대통령이 김용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예. 아, 지난 22일 날 구속됐으니까 사실 1차 구속 기한은 열흘인 31일까지거든요. 근데 보통 또 한 번 2차 열흘을 또 연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우 이제 구속 기한을 채워서 그러니까 20일을 다 채워서 다음 달 10일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부한다 그러면 그 전에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 있는데 SNS에 글을 올렸다 그러는데 휴대폰 가지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효재 그러니까 측근인 김효재 전 수석이 대신해서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 대신요? 네, 26일이면 천안함 폭침 8주기 되는 날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측근들과 함께 천안함 그 추모 행사를 같이 챙겨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자 그 본인의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건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그 천안함 추모 행사 그 용사 사육 말씀드린 거 46명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비록 직접 찾아가 만나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깊게 새기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 대신 저와 함께 일한 참모들이 참배하는 것으로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한 메시지를 유독 강조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재호 전 의원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 10명이 이제 그 천안함 묘역에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은 것인데 참배를 마친 뒤에는 그 이재호 전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친이계가 보수 진영에 호소하면서 세력 재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조사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도 혹시 보이콧할 가능성?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도 거부 의사를 내비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요. 예.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전 대통령 역시 구속 기간 동안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면서 어떤 그 여론의 방향을 좀 예의주시할 것 같거든요. 예. 이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지 뭐 재판 거부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예. 언제든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예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전날 뭐 이렇게 자필로 소감문도 쓰셨었는데 네. 이미 구속 몇 시간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뭐 법조인 대다수가 이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예. 구속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속되던 날인 지난 22일 저녁 8시쯤 대다수 측근들이 이 사저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전 대통령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상태로 측근들을 맞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전 대통령은 이제 들어가면은 샤워 시설도 안 돼 있다고 하는데 한 이틀 안 해도 되겠지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 측근들에게는 이제 내 나이가 80이 가까운 나이에 또 감옥을 가다니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다. 예. 그때는 뭐 내란 선동죄로 갔는데 이제는 범죄 부패 이런 걸로 가니까 좀 그렇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그 예정된 결과를 기다리는 수순이었던 것이 측근에게 전한 말 속에서 좀 유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라면을 끓여주겠다라고 했다고요? 네, 정말 뭐 라면을 그 접대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복잡한 심경을 그 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라면 좀 끓일까라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댁에 계실 때? 네, 이 기다릴 때요. 예. 이 측근들이 괜찮다고 하자 김윤옥 여사에게 물이라도 돌려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날 측근들에게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 라면 얘기를 꺼낸 건 구속을 예감한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온 측근들에게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뭐 안 봐도 분위기가 딱 보이네요. 이게 굉장히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네. 됐었는데 측근들이 다 집에 와서 지금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라면이라도 좀 끓여줄까?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해 갔던 느낌인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은 일부러 집에 안 들였다면서요. 들어오지 마. 뭐 거의 이랬는 모양이에요. 예, 좀 가족분들이 좀 염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변호사에게 영장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검찰이 집에도 들어오는지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변호사가 이제 검찰 측에서 집으로 들어와서 영장을 보여주면 그때 같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손자 손녀들도 있는데 안 되겠다. 뭐 별거 있냐?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사실 손주들도 다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명예롭게 예. 좀 자식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컸을 것 같고요. 아,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는 손자, 손녀들이 이제 거실 한 켠에 위치한 계단 층계마다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전 대통령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영장이 발부된 뒤 참모들과 또 김윤옥 여사 또 아들 이시영 씨 등이 눈물을 흘렸고 또 이 계단에서 침울한 집안 분위기를 지켜보던 이 손주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는 손주들에게는 이 전 대통령이 할아버지 빨리 갔다 올게 뭐 이런 말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 예. 유독 많은 눈물을 보인 아들 이시영 씨에게는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져야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윤옥 여사도 꼭 끌어안으면서 울면 되냐 그러면서 달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시영 씨가 그야말로 대성 통곡을 하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로 가던 마지막 길까지 지켰었던 측근이죠. 유인천 전 장관이 4년 동안이나 진행해왔던 토크쇼에서 하차를 합니까? 네, 그 최근 OBS 경인TV 교양 프로그램이죠. 이 방송사의 어떻게 본다면 전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명불허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출연하는 토크쇼예요. 유인철 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네. 지난 2014년 6월부터 4년여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개편을 맞아서 교체됐다. 이게 표면상 이긴 한데요. 예. 제가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쯤 경인 TV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예, 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이 유인천 씨의 의사가 그 반영이 되어져서 출연진 교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점이 좀 미묘한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의 하차. 지금 말씀하신 유인촌 씨의 그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인촌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좀 하는 그 자기 본인이 하는 연극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연극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일에 좀 전념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본인이 하차 의사를 밝혔군요. 밝혀왔다고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공교롭게도 시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좀 맞물리다 보니까 혹시 그 구속에 따른 여파가 뭐 측근들한테 그러니까 유인촌 씨한테 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뭐 의혹 그러니까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일단은 본인이 일단 하차 의사를 네. 분명히 밝힌 것으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아. 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 면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풀이도 있지만 예. 이 그 일부 이제 법조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아내와 이제 그 아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면회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마음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하고 아들은 면회해도 되지만 형제들은 보면 안 돼. 이게 또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면은
기소나 이런 거에 일정에는 뭐 변화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일단 뭐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제 검찰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조사만 갖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미 뭐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당사자 조사는 이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검찰 입장에서는 뭐 기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라는 그런 조사 거부에도 그렇습니다. 예. 만약 이제 이 전 대통령이나 김용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좀 앞당겨질 수.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변호인 측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하셨다. 하지만 구속 후에도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을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검찰 조사도 거부를 했는데 변호인들이 또 오늘 또 접견 일정을 철회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일단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 변호인단은 오전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서 이제 검찰 조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도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아, 이 전 대통령을 좀 설득해 달라. 그러니까 오늘 오후라도 좀 방문할 테니까 조사에 좀 임해 달라라는 것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변호인 측에서 오늘은 접견 계획이 없다. 대신 내일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아, 검찰이 이제 조사할 경우에 자칫 과잉 수사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기는 예.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면 뇌물수수 과정에서 연루된 의혹 그거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입장을 직접 당사자에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사람 면회하면 안 돼요. 네. 또 이런 명단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검찰로서는 굉장히 지금 그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부인과 아들의 면회는 허용하면서 예. 이상은 이상덕 형제와의 면회는 금지하고 있어요. 검찰 관계자는 이상은 이상덕 형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형사 법령을 어기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예. 한 것인데요. 이 김 여사는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 등의 혐의로 개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영 씨는 역시 다스 지배 구조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조사하더라도 예. 진술을 거부한다 이런 뜻도 다시 한번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검찰 쪽에. 검찰이 근데 어제 동부구치소 가긴 갔었거든요. 네, 두 시간이나 기다렸었는데 결국은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 뭐 빈손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그 구치소를 방문한 검사에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그 자필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아, 예. 물론 이 진술 거부 한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재판까지 뭐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낮에 이제 구치소를 방문을 했고 두 시간 가량 머물다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요. 또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거부하니까 검찰은 인사라도 하고 좀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아, 검찰이 인사라도 하고 돌아가겠다 이런 또 그러니까 뭔가 또 이제 설득을 하고 싶었는데 예. 인사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마저도 거부가 된 상황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데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게 꼭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지금 검찰 수사를 불신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도리어 측근들에 대한 이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먼저 지난 1월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던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 그 책임은 자신에게 물으라고 했지만 네. 검찰 수사를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고 결국 검찰로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 등 직계 가족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을 계속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점을 들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게 오히려 검찰 수사를 거부할수록 주변 사람들을 더 조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김윤옥 여사 조사 가능성이 계속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검찰은 김윤옥 여사를 포함해서요. 이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 조사와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 예. 가족까지 수사의 칼날을 확대